안녕하세요. 네, 포크박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색소폰 연습하시는 분들께서 흔히들 많이 하시는 그런 실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그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겪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하시면서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좀그 연습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로 좀 이렇게 챙겨 가셨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우스 피스하고 니드의 조합이에요. 이제 오래 부르신 분들은 뭐 피스 여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스들도 불어보시고 충분히 찾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악기점에서 처음에 악기를 배우시려고 악기를 사실 때 그런 악기점에서 추천을 해 주신 뭐 피스나 리드 뭐 이런 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부시는 그런 추천을 해주신 걸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마우스 피스나 리드가 종류가 엄청이 많고요. 또그 종류에 따라서도 또 호수가 다 다르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호수의 차이에 따라서 부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부시는 분들마다 뭐 앙부쇼의 악력이라든지 또는 호흡 양도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부시는 분들한테 맞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프닝이 엄청 센 피스라든지 그런 니드를 가지고 조합을 하셔서 뭐 호흡이 딸리고 또는 뭐 소리가 잘안 나고 이제 호흡 양이 모질란다 이러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좀 종종 뵙고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악기도 중요하지만 마우스 피스하고 니드의 조합 요게 잘 맞아야 소리가 잘날 거고 그래야 연습을 뭐 제대로 하실 테니까 그래서 뭐 마우스 피스나 뭐 리드가 어떤 게 좋은 거냐 뭐 제품이 원체 많고 그 안에서도 호수가 다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시는 분한테 맞아야 돼요.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부시는 분이 부르실 때 편하게 소리를 내실 수 있는 조합이어야 연습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억지로 뭐 이렇게 센 걸로 잡으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소리가 일단 잘 나야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시간도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피스하고 리드를 부시는 분한테 잘 맞는 그런 호수 또는 종류로 이렇게 조합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 그런 방법이에요. 엄청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레슨 하면서 보면 호흡량이 이제 적은 호흡 또는 뭐 호흡이 짧아요. 짧은 호흡. 이런 호흡 분량, 호흡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부터 이 잘못된 습관으로 호흡하시는 타이밍이 짧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호흡량이 적겠죠. 그러면 불어지는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지는 않을 거고 또 이제 불어 가시다 보면 멜로디를 다뭐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뒤에 뭐 비브라토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모질라는 거예요, 이제 호흡이. 그러면 톤도 흔들리게 될 거고, 뭐 뒤에 적용하시는 어떤 기교가 듣기 좋게 나와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좀 오래 연습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습하시고 가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요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호흡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좀뭐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한 편인데. 이렇게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호흡을 충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들 급하시더라고요. 이게 좀뭐 굳이 뭐 어렵게 복식 호흡까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우리가 심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을 좀 배까지 들어갈 수 있게 좀 충분히 많이 그 타이밍을 좀 길게 잡으셔서, 그래서 뭐그 연주할 때는 잠깐 그 짧은 타이밍에 어떻게 들음 하시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이 타이밍을 좀 길게 잡으셔서 배까지 좀쭉 들어가게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빠르게 될수 있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많이 들음 마시고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충분히 많이 되셔야 부시는 소리도 듣기 좋게 나와질 거고, 나중에 길게 잡아도 톤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쓰시는 어떤 기교들도 듣기 좋게 나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면 뭐 가슴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뭐 목까지 내려가다 말고 그냥 바로 나와지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급하신 거예요. 타이밍을 연습을 하신다라고 해도, 연습하실 때도 호흡을 똑같이 좀 깊게 많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다가 틀린다든지, 또는 뭐 연습하시는 타이밍이 앞에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것도 보실 때 너무 짧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뵐 때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뭐 내려가다 말고 그냥 바로 나와지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꼭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좀이 호흡을 의도적으로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되니까, 연습하실 때좀어뭐 복식 호흡까지 어렵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좀 길게 타이밍을 길게 잡으시고 호흡을 좀 충분히 많이 하신 다음에 부시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요 부분 꼭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앙부쇼의 방법이에요. 앙부쇼.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뭐 모르셔서 못 하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고 계셨지만 연습하실 때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이 영상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꼭 챙기시면 연습하시고 연주하시는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앙부쇼 방법. 앙부쇼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꽉 모시는 분들,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 특징이 이제 뭐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만큼을 물으셔라라고, 이렇게 얼만큼을 조이셔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너무 이제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시다 보면 음이 이탈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삑사리가 이제 자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그래서 리드와 피스의 간격에 따라서 그 리드가 떨리는 소리가 달라질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앙부셔를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이려고. 그래서 뭐 아래 치아라든지 우에 치아는 당연히 고정을 세게 꽉 고정을 하셔야 되고, 아래 치아도 물려고 하지 마시고 조이는 데 도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음이 뭐 낮은 음이냐 높은 음이냐에 따라서 아래 치아가 어느 정도 뭐 조이는 데 도움을 주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물려고 하지 마시고 조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이려고. 그래야 물게 되시면, 이제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꽉 물게 되시면 그 호흡이 일정하게 들어가지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리가 꽉찬 소리가 안 나와질 거고, 그 뒤에 이제 뭐 비브라토라든지 이런 기교를 연습을 하시거나 적용을 하실 때도 물고 계실 테니까 그 소리가 듣기 좋게 나오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조임을 이용하셔서 아래 치아는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 조임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위아래 이빨을 이용해서 꽉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호흡이 들어가지지 못하니까 소리가 답답한 소리가 날수 있고, 조금 잘못하면 이제 음이 이탈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습하시는데 자꾸 이제 음이 이탈이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하시면, 그런
조임을 물려고 하지 마시고 안구시의 조임을 조이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바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악기의 밸런스의 상태예요. 그 밸런스의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여러 개의 홀을 그 이제 패드가 담보라고 하는 패드가 이제 막았다 뗐다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리드가 떨리는 소리를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어떤 그 홀을 막아주냐 열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이 이제 달라질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꽉못 막아준다든지 바람이 조금씩 샌다든지 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밸런스가 잘안 맞아 있으면 음정도 좀 다를 거고 음정이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거나 할 거고 그래서 뭐 연습을 하실 때마다 조율기를 놓고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시지는 못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밸런스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습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전문가가 아닌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뭐 솔샵이라든지 레샵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닫혀 있는 키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라샵 키도 마찬가지고 닫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관리를 잘 못하시면 악기를 부시고 나서 이런 관리를 잘 못하시면 그게 이제 아예 찐덕찐덕한 게 같이 묻어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데 솔샵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소리가 바뀌지를 않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패드가 좀 열려서 바람이 새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미세한 부분이니까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부르시면서 이제 소리가 잘안 난다. 뭐, 내가 호흡이 모질라서 소리가 좀 답답하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뒤에, 그 악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요령 방법도 한번 좀 영상을 이렇게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악기를 가지고 부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정기적으로 한뭐석 달, 넉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악기는 뭐 셀마를 부시든 뭐 이런 고가의 악기를 부시는 분들이 연주하시고 나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악기의 상태가 최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악기는 좋은 악기지만 소리 자체가 내쉬기도 힘들 거고 소리가 나도 답답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뭐 밸런스를 보거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석 달, 넉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받으시면서 부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은 뭐 어쨌든 여자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새는지, 뭐 이게 새서 좀 답답하게 나는지 아니면 내가 호흡이 뭐 부족해서 그런지 요런 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뭐한석 달, 넉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받으시면서 부르시면 훨씬 더 연습하시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소리가 어찌 됐든 마우스피스가 됐든 리드가 됐든 또는 뭐 악기가 됐든 소리가 잘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잘 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연습하시는 시간이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연습을 하시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악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관리하는 요령, 뭐 간단한 방법으로 뒤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는 그 악기나 피스에 대해서 이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시작하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욕심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뭐 저가형, 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저가형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조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어떤 분이 뭐 어떤 뭐 특정 메이커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고가의 뭐 어떤 악기를 가지고 보신다. 또는 마우스피스를 얼마짜리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보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욕심을 너무 내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악기가 뭐 비싼 악기가 또는 마우스피스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좋겠죠. 뭐 비싼데 싼 거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좋아도 뭐가 좋아도 좋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프로 연주자분들도 뭐, 막, 다 이렇게 싼 걸로만 보시냐? 아니에요. 다 좋은 거 갖고 보시죠. 그 정도 오래 부르셨으면 이것도 저것도 많이 불어보셨을 건데, 똑같은 여건에서 좀더 표현이 잘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그런 악기나, 피스 쪽으로, 장비 쪽으로만 욕심을 내시다 보면, 그걸 다루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말을 승마를 하시는데 말을 독일 말을 비싼 거라고 사셨는데 그걸 다루지 못하면 그 말을 다루지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쪼랑말이 더 낫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비싼 뭐 악기나 마우스피스가 뭐 소리가 나와도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 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선 그런 악기나 마우스피스 이런 장비에 먼저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많이 봤습니다. 많이. 그 악기도 여러 대, 또 마우스피스도 막 여러 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5개월, 6개월 이상 불어야, 그래야 그 마우스피스의 특유의 소리라든지 특징을 살려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누군가가 연주하시는 게 조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뭐 고가의 마우스피스로 또는 악기로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보신다고 해서 그분이 내시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부르시고 연습을 하셔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 연습하시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이런 뭐 악기나 뭐 피스에 관한 이런 장비 쪽에는 천천히 욕심을 내셔도, 또는 뭐 하나 욕심을 내셔서 뭐 이렇게 장만을 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좀그 소리를 적응하시고, 그 소리의 특징, 뭐그 소리의 특유의 좋은 그런 소리를 내실 때까지, 좀 연습하시면서 가지고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뭐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일 것 같아요. 연습을 하실 때 흥미 위주의 그런 연습보다는 실력이 좀 느실 수 있는 그런 연습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흥미 위주의 그런 연습은 시간도 잘 가고 또 재미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력이 느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은 어떻게 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나중에 이거를 뭐 1년 하시고 그만하실 거다 이런 게 아니면 나중에 가면 다 필요해요. 지금 연습을 하시는 톤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연습하시는 부분들이 연주하시는데 다 적용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나와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실력이 느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이 충분해야 소리가 예뻐집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부시는 분들한테도 무리가 안 가요. 그거를 여러 차례 느껴요, 저도. 그래서 호흡이 적으면 부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뭐꼭 다섯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꼭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꼭좀 챙기셔서 연습들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크박이었습니다.